자, 이제 토지 정책인데요. 16번부터 지금 여기가 제일 생소한 게 제일 많아요. 토지 정책부터 일단 그 기본서에 잘 못 보던 것들이 여기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제 기본서에서 굳이 안 다루려는 이유는 이런 것들은 어쩌다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는 조금 이제 알아야 될 것도 있지만 좀 이렇게 버려야 될 것도 있고요. 이 기출 문제를 보면서 발견되는 공통되는 부분들, 그런 거는 이제 기출 문제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돼요. 그래서 굳이 기본서에서 다룰 필요가 없어서 기본서에서는 안 다루는데요. 이 문제를 풀면서 좀 보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16번은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킬 목적으로 지정된다. 자, 요거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예요. 맞나 말이죠. 그다음에 지역과 지구별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고 있죠.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죠. 이거 공포에서 나오지 않나요? 공포에서 나오는데 도시 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환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 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이게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정의가 그대로 다 나와 있죠. 혹시 이거 다 알고 계시나요? 이걸 읽으면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체크는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가물가물한가요? 공법에서 했어요. 이거 보면은 구별이 돼요? 구별은 돼요? 구별이 될 정도면 돼요. 구별이 될 정도. 이제 우리가 말하라고 했을 때 이걸 술술술술 말을 할 수는 없어도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되는데 저는 이걸 1층 계양으로 기억해요. 일부에 대하여, 일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하는 게 지구단위 계획 아닌가요?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의 일부에 대하여 그 기능을 증진이죠. 기능을 증진. 물론 앞에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있는데 기능을 증진할 때 증, 기능을 증진할 때 증, 미관을 개선할 때 개, 그다음에 양호한 환경 확보 양, 1층 개양.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키워드는 아니고 그냥 이 앞글자 따서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있는지 빨리 이렇게 스크린 하면 되잖아요. 이런 단어들이 있는지 1층 개양. 그러면 이제 빨리 읽을 수 있잖아요. 지난번에 감정평가론에서 시장가치가 뭐예요? 물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었죠? 시장가치. 시장가치가 뭐예요? 물으면. 통충정신이에요. 이렇게 하라고 대답 안 했나요?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하지 않았나요? 이러면서 이때 민법 얘기했잖아요, 민법.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도 안 되고, 사기 강박이 있어도 안 되고, 했어, 안 했어요? 네, 그때 수업 안 들었는 모양이네. 전혀 본 기억이 없는 듯한 표정이에요. 기억나세요? 그때 수업 안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자신 납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요, 신중하고. 신중하다는 얘기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해도 안 되고요. 자발적인 했으면은 이거는 사기 강박이 있는 게 아니죠. 자발적이라면은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성립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시장 가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 가치가 뭐예요? 물으면은 통충 정신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여러 번 언급됐어요. 시장 가치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죠. 감정 평가에서. 우리는 감정 평가를 할 때는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로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뭐가 나왔을 때 시장 가치가 뭐예요? 통층 정신이에요. 지구단위 계획이 뭐예요? 일진 계양이에요. 이렇게. 됐나요? 자, 이 지구단위 계획이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 오른쪽 18번의 3번을 보세요. 18번의 3번. 지구단위 계획을 통해 토지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환 환경 확보.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럼 일중 계약, 있네. 이렇게 하면, 예, 맞네. 이렇게. 금방 이제 파악하고 지나가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왼쪽으로 오셔서 4번 지문. 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 중 도시 지역에는 주상 공록이 있죠. 이건 뭐 거의 공법이죠, 이거. 결론이 아니고요. 예, 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 지역과 용도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다. 이 정도는 그 결론에서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용도 지역은 중첩해서 지정할 수 없지만 용도 지구는 중첩해서 지정할 수 있잖아요. 예, 이 정도는 결론에서도 하고요. 그래서 5번 틀렸고요. 예, 다음에 17번의 1번 지문을 보시면 이거는 1번 지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도 지역 지구제는 토지 용계에서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적 행정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됐죠? 자, 그거는 여러 번 이런 표현도 여러 번 언급이 됐고요. 그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자, 아까 앞에서 나오지 않았나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어떤 뭐가 키워드라고 그랬어요? 토지가 투기로 토지가 키워드라고 그랬잖아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요. 그리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대상 맞고요. 다음에 토지 적성 평가 제도도 뜻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여러 번 언급은 됐으니까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의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도관 농자 이런 용도 지역을 구분할 때도 뭐를 한 후에 하는 거요? 적성 평가를 한 후에 그렇게 구분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은 개발 가능 토지의 감소로 인해 주변 지역의 지가와 주택가격의 상승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죠. 왜냐하면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하면 개발할 수 있는 땅은 한정되어 버리잖아요. 그럼 개발할 수 있는 땅이 한정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지가 주택가격 상승, 지가 상승 유발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다 맞고요. 5번도 이게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예,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용 합리화, 그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원 환경 확보 됐나요? 그래서 그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 그래서 이거는 지구 단위 계획이죠. 18번은 뭐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이건 뭐 다 비슷한 맥락의 문제들입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19번을 보시면은 이거는 거의 뭐 공법 수준 이건 이 정도로 깊게 나오는 거는 사실 결혼해서 이렇게까지는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19번은 2번이 정답인데요. 2번부터 보십시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환 주거 환경을 확보하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이다. 자, 2종 일반 주거지역, 2종 전용 주거지역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여기까지 2종 일반 주거지역까지 들어가서 이게 양호한인지 편리한인지를 설명하기에는 결혼에서는 하기 어렵지 않나요? 근데 이게 결혼 문제가 이런 게 나온다면 이건 거의 공법 문제 아니에요. 그죠? 공법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제가 이거 다 이의신청했어요. 이의신청했어요. 왜 이게 결혼 문제에 나오냐. 공법에서 만약에 다루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래도 또 이해가 돼요. 근데 공법에서 이거 다루잖아요. 근데 이해 27회 때요. 이거 한 문제뿐만이 아니었어요. 무려 네 문제였어요. 네 문제가 이렇게 됐으니까 아니 1차를 가르치는 결혼 강사 입장에서는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다 했죠. 그런데 하나도 안 받아줬어요.
하나도 안 받아줬어. 근데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없어. 그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대부분이 2차를 같이 하니까. 저는 2차를 모르는데 오히려 수험생분이 2차를 더 잘 알아. 그러니까 틀리지를 않았어, 많이들. 근데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1차만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 이런 분들은 이제 피해를 입는 거죠, 사실은. 1차만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래서, 예? 그렇죠. 완전히 공법이었어요. 완전히 공법이었어요.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앞에 지나갔잖아요. 몇 번이었지? 앞에 지나갔어요. 지금 몇 번인가 하면은, 그 17번, 22쪽에, 22쪽에 17번 있죠. 있잖아요. 그것도 언제 문제예요? 20, 그것도 27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네 문제나 나왔다니까요. 이거 2번 지문이 이거 완전히 건축법이잖아, 이거. 이런 거를 개론해서 이런 식으로 네 문제 나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출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행정심판으로 올라가서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예측 가능성, 시험이라는 거는 그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출제가 돼야 되거든요. 물론 개론이라는 게 정책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출제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어디서 출제가 됐어요? 공법이라는 과목에서 출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고, 개론 강사 중에 누가 이렇게 공법을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측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신청을 막 그 대법원 판례까지 해가지고 이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준 거죠. 상당히 불쾌했어요, 제가. 안 받아줘서. 근데 그렇게 이 신청을 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거든. 근데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나오면 정말 강하게 그때는 이 신청을 해서 행정심판 소송까지 가야 돼. 근데 사람들이 많이들 맞추니까 관심이 없어. 나는 관심이 많은데 정작 사람들이 많이 맞추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차만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좀 해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요 정도는 해드릴 수 있는데, 근데 결혼 시간에 이걸 할 수는 없거든요. 이걸 공법을 지금 어디까지 해야 이걸 커버를 하겠어요, 공법 내용을. 자,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20번을 보시면 토지비, 이런 게 이제 우리 결혼에서 나와야 되는 것들이죠. 토지 비축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수단이다. 맞죠? 자, 이것도 시장 개입 수단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분류를 앞에 안 해놨죠. 앞에 수단 지나갔잖아요. 수단으로 분류를 안 한 거는 이게 정답 지문이 아니기 때문에요. 앞에서 개입 수단에 나온 것들은 그 개입 수단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다 정답 지문일 때 그렇게 분류를 한 거거든요. 다음에 이번에 토지 비축 제도의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공적 기능이 확대되면은 토지를 미리 비축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토지 비축 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이게 뭐예요? 공공 개발 목적이고, 토지 시장의 안정, 요거 뭐라고요? 수급 조절용이라고요. 아까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공공개발용, 하나는 수급조절용, 이렇게. 다음에 4번에 토지비축제도는 사적 토지 소유의 편중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가능하죠. 미리 쌀 때 사두잖아요. 근데 땅값이 올라갈 때까지 그대로 뒀다가 나중에 매입하려면은 비싼 값을 주고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얘기고요. 다음에 5번에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해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한 군데서요? 아까 내공사에서 한다 그랬죠? LH공사에서. LH공사에서 하는 거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LH공사의 토지 은행 계정을 두고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을 보시고요.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정로선 토지정책 중 정책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토지 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직접 개입이요 뭐예요 이게? 섞여 있죠. 금융지원이나 보조금 이거는 간접이잖아요. 지금 이것도 개입수단에 해당하는 지문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여기 이쪽에 분류한 이유가 뭐겠어요? 얘가 정답 지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정답 지문이 되는 걸 우선적으로 해서 분류를 하거든요. 분류할 때. 다음에 이번에 개발권 양도자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한다. 이거는 개발이익 환수제잖아요. 개발권 양도제는 이게 아니고 개발권을 소유권과 분리해서 따로 개발 가능한 지역에 양도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말도 안 되고. 토지 선매란 선매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미리 매입하는 거.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선매가 그냥 미리 매입하는 거겠지. 미리 매입하는데 다른 과목에서 안 들어봤냐고. 들어본 적은 없어요? 없나 보네. 아니면은 왔는데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거나. 아까 토지거래허가구역 했잖아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게 공법 민법에서 나온다면서요. 민법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어떤 땅이 있어요. 갑이 소유하고 있어. 이걸 을한테 팔라고 그래. 이걸 을한테. 갑이 을한테 요 땅을. 예, 갑이 을한테 이제 팔기 전에 이제 허가구역이니까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이제 허가 신청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앞에 여기 공설 운동장이 들어설 땅이에요. 공설 운동장. 그래서 이 토지를 허가를 하기 전에, 을한테 팔기 전에, 뭐, 그 지방공사라든가, LH공사라든가, 또는 아니면 시에서 직접, 야, 얘한테 팔지 말고 내가 살게, 또는 얘한테 팔아라. 이렇게 하는 게 선매예요.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이 을한테 팔았어. 예를 들어. 을한테 파니까 을이 이거 농지 전용을 해가지고, 농지 전용 부담금 부담하고, 택지 이제 조성해가지고 건물 지어 사용하고 있어. 근데 나중에 이제 시에서 또는 지방공사에서 이 땅 사가지고 공설운동장 만들라고 봤더니만, 막, 이거, 농지 전용까지 해가지고 이제 건물 지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상태야. 그럼 보상금 줄 때 어떻게 해? 많이 줘야지. 그건 뭔 짓이에요. 그거 이제 저거 전용하는데도 또 돈 들었지. 그것도 그 보상금 많이 나가야지.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이미 어느 정도 이제 도시 계획이라는 게 서 있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이제 야, 네가 살래 안 살래 미리 알아보는 거지. 이러려고 하는데 지금 허가 신청 들어왔는데 네가 살라면 살아. 이게 미리 사는 거라, 미리. 근데 미리 사는 이제 지금은 당장은 살 수 없다 이렇게 한다면 얘한테 이제 허가를 해줄 때 어떻게 해요? 야, 이 지금 앞으로 이거 이런 계획이 있는데 네가 이거를 이런 목적에 어긋나지 않게 개발하거나 하지 말고 다른 용도로 이렇게 너무 함부로 바꾸지 말고 그렇게 사용할 거라면은 뭐 허락하겠다. 어떤 이제 목적을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목적을 지정해서 했는데 그대로 이제 안 할 때, 그대로 안 할 때는 이제 다시 또 얘네들한테 야 얘가 지금 허가한 대로 안 하니까 네가 사든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사든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토지 선매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적거래 우선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 이건 맞네요. 그죠? 선매는 맞아요. 만약에 그렇게 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안 산다면은 이제 허가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럼 허가를 해주는데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조건을 달았는 대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은 그때는 또 조건을 취소해서 이제 거래 허가를 취소해서 또 다른 선매자에게 사게 할 수도 있고. 됐나요? 다음에 이제 그 4번은 토지 적성 평가 제도는 앞에서 나왔었죠. 17번에 3번에도 있었고요. 그 토지 적성 평가 제도는 그 5번 지문을 보면 되네. 토지 적성 평가제는 5번 지문에 뭐라고 돼 있어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가 뭐예요? 토지 적성 평가 제도죠. 맞나요?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제 4번 그래서 틀렸고 5번은 아까 토지 거래 허가제 아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직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토지 직가 이런 말이 키워드라 그랬죠.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집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하는 게 뭐다? 토지거래 허가제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에 22번은 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발부담금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여기 있죠. 여기 지금 아까 어디였죠? 그 저 21번에 2번. 21번에 2번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불로 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에 환수하는 제도가 이게 개발 부담금제 이거죠, 이거. 그러고 보니까 28회 때 나왔던 거를 표현만 바꿔서 그렇게 했네요. 옳은 지문으로. 그죠? 다음에 2번에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용계획의 내용을 구현하는 법적 수단이다. 자, 요거는 앞에 15번이나 17번, 18번에 다 한 번씩 나왔어요. 15번, 17번, 18번에 다 나왔어요. 다 같은 맥락의 지문이에요. 15번에 2, 17번에 1, 18번에 1입니다. 다음에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의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맞죠? 다음에 4번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있어 개별 공시 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다. 네, 알바 아니다. 자, 일단 패스. 토지 비축 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 수단이다. 또 나왔죠? 직접 개입. 맞죠? 지금 이 4번 외에 나머지는 다 옳은 지문이거든요. 4번은 이제 저 뒤에서 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주에. 네, 마지막 주에 하는데 지금 분류를 지금 여기다 해놨잖아요. 제가 문제를 분류할 때 기본 원칙이 뭔가 하면은 틀린 지문이 속하는 단원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틀린 지문, 틀린 지문이라기보다는 정답 지문. 정답 지문이 속하는 데다가 이렇게 분류하는 게 원칙. 자, 근데 그게 지문이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을 때에는 정답 지문으로 가는 게 원칙인데 지금 요거는 다섯 개 지문 중에서 한 개 정답 지문은 저 뒤에가 있는 거고 나머지 네 개 지문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분류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정답 지문만 놓고 본다면 저 뒤로 분류해야 되고 나머지 네 개가 다 여기 단원 여기 단위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이쪽으로 한 거예요. 아까도 그런 게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답 지문은 저 뒤에 가서 공부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예요. 여기서 살짝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11월 12월 달에 했던 건데 이거는 1, 2월 달에 안 했고요. 11월 12월 달에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서 토지 가격 공시를 하고요. 주택 가격 공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공시를 한다라고 하고요. 토지 가격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고요.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에 약 4천만 필지 중에 50만 필지를 샘플로 뽑아놨다 그랬어요. 그럼 이 대략 비율이 80분의 1이에요. 80개 필지 중에 한 개 꼴로 다른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토지를 선정해놨는데 그게 바로 표준지거든요. 근데 그 표준지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업자한테 의뢰를 해서 해요. 그래서 그 자료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시군구장한테 주면은 요 자료를 요거를 시군구장한테 보내줘요. 그냥. 그리고 이제 토지가격 비준표라는 게 있어요. 요 표하고 요거를 이제 보내주면은 시군구장은 소속 공무원들한테 그 주변에 표준지 주변에 다른 토지 있죠. 그 다른 토지들을 이 공무원들한테 줘서 공무원들이 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나머지 토지잖아요. 50만 필지 외에. 그 나머지 토지 뒤치다꺼리 하는 거요. 뒤치다꺼리 하는 건 누가 한다고요? 시흥구장이 한다고요. 근데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단독주택은 워낙 천차만별이니까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누어요. 공동주택은 이미 표준화가 됐다고 봐요. 공동주택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는 설계가 어떻게 들어가요? 네모 박스 안에 현관문 열면은 바로 신발 벗는 데 나오고 이렇게 신발장 나오고 이게 공동주택은 다 똑같지 않나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미 표준화가 된 거예요. 표준화가 된 거는 뒤치다꺼리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뒤치다꺼리 할 필요가 없어요. 뒤치다꺼리 하는 것만 누가 한다고요? 시흥구장이 해요. 그럼 얘는 뒤치다꺼리 할 필요 없는 표준화가 이미 된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국장이 하는 거예요, 국장이. 그러니까 이거 표준주택 국장이 하고요. 이거는 개별주택은 시흥구장. 이거는 다시 국장. 이것도 질문해요. 우리 시험에서. 공동주택에 대하여 표준주택 및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여.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공동주택에 대하여 표준주택, 개별주택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요. 그것도 질문한다고요. 이거는 굳이 그렇게 개별, 표준개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거 두 번 질문했어, 두 번. 두 번 질문해서 정답 질문으로 질문했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비주거용 부동산 이런 거, 이런 거. 이거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거. 이런 것도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하고, 이건 천차만별인 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이런 것들은 이게 구분 소유되는 거. 이건 표준화된 거, 표준화 안 된 거? 표준화된 거. 이거는 표준화 안 된 거. 표준화 안 된 거는 표준 부동산과 개별 부동산으로 나누는 거죠. 예, 그 중에서 제 대표적인 걸 뽑는 거죠. 이건 또 누가 하고? 국장. 이거는 시군구장. 이제 패턴이 나오죠. 지금은 누가? 국장. 어떤 패턴이에요? 개별 셋만 누가 하는 거예요? 개별 셋만 시군구장이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누가 한다? 국장이 한다. 요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요거는 정답 지문 찾는데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거 나중에 뒤에 가서 한 번 더 합니다. 요거. 한 번 이제 더 들었으니까 조금 낫겠죠. 자, 이제 23번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토지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비축제도 또 나왔네요. 정부 등이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 이를 매각하거나 매각하는 건 뭐예요? 수급 조절용 목적일 수 있죠.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 공공개발용이 되겠죠. 맞고요.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은 또 나왔죠. 일증계양 맞나요? 다음에 3번 용도지역 지구는 토지 용역수 반대는 부의 외부 효과체가 그나마 나왔죠. 자, 4번에 토지 선매에 있어서 시장 군수구청장은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자, 계약 허가를 받았어요.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요, 지금. 그럴 때 선매자에게, 선매자가 누가 될 수 있어요? 국가가 될 수도 있고, 지방공사, 뭐, 한국, LH공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자에게 강제로 수용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수용은 안 돼요. 강제, 무조건 공공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경우에 협의해서 미리 매수할 수 있도록 해요. 협의해서 미리 매수할 수 있도록. 예, 4번이 틀린 거고요. 그다음에 토지 적성 평가에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 토지 적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네요. 이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5번 지문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됐습니까? 좀 색다른 내용들이 꽤 나왔죠. 저 어떤 표현들이 나왔을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기출 지문들을 보고 정리하도록 했어요. 토지 거래 허가고요. 또 토지 적성 평가 뭐 이런 말들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좀 색다른 것들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따로 기억하고요. 지구 단위 계획 나왔죠.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택 정책에서는 이제 24번부터 임대료 규제가 들어가는데요. 24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 25번을 보겠습니다. 정부의 주택 임대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 바우처는 임대료 보조 정책의 하나다. 맞죠? 이거 교환 뭐저 상품권 준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임대료 보조금 지급은 저소득층의 주거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맞죠?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맞죠? 이게 임대료를 규제한다는 것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이 돼야 안 돼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임대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근데 임대료 보조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료를 보조하면은 임차인들이 수요를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올라가죠. 그럼 돈이 되죠. 그럼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죠. 그럼 장기적으로 얘는 공급이 감소하게 되는데 얘는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고. 됐나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정부의 임대료,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낮아야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맞나요? 지금, 네, 딴 걸 보고 있죠. 지금 4번 지문이 지금 다른 4번 지문. 위에 4번.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을 촉진시킨다. 이 말도 안 되죠.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돈이 안 되니까 임대부동산의 질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이동이 저하되죠. 그래서 4번이 말도 안 됩니다. 틀렸고요. 자, 5번의 장기 전세 주택 이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는데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해요. 제가 이거 저는 요 정책을 참 좋아하거든요. 5번 장기 전세 주택. 이 정책이 이제 예전 얘기지만 여러분들 오세훈 시장 시절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한 10년 전쯤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그 시프트라고 해가지고 장기 전세 주택을 많이 공급했어요. 저는 이게 참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 장기 전세 주택이 주변 시세의 한 80% 정도로 해주거든요. 주변 시세에. 근데 보금자리 주택이나 이런 것들은 분양 주택이거든요. LH공사에서 지어서 분양하는 거예요. 근데 LH공사에서 지어서 분양할 때는 분양가가 싸잖아요. 주변 시세에 막 60%로 분양할 때도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 때. 주변 시세가 5억인데 3억에 분양해요. 그럼 당첨되면 뭐예요? 로또지, 로또. 이거는 무슨 정책인가 하면은 그 혜택을 한 사람한테 몰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금자리 주택으로 하지 말고 주변 시세 80%로 이런 장기 전세 주택으로 하면 거기 들어와 사는 동안에 혜택을 보면서 돈을 모아서 나가면서 집을 사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서 또 혜택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전세 주택은 혜택을 여러 사람한테 주는 방식이고 보금자리 주택이나 이거 LH공사가 싸게 분양해서 분양해버리는 거는 한 사람한테 몰빵해서 주는 거잖아요. 어떤 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혜택 보는 게 낫지 않나요? 어차피 어렵게 사는 사람이 많은 상황이라면 한 사람한테 몰빵해서 이제 로또 당첨시켜주듯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이게 이 장기전세 주택이에요. 20년 범위에서. 20년이면 충분하잖아, 사실은. 20년이면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가지고 이제 독립할 정도 나이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작은 데로 옮겨도 되잖아요. 장기전세 주택인데 평수가 30평 넘는 거 많아요. 장기전세 주택인데. 그러니까 그 식구가 많아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어요. 자, 아무튼 그렇고요. 26번은 이제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비슷한 맥락의 문제니까 여러분이 봐주셔도 되겠고요. 다만 이제 27번은 중요도가 좀 낮아요. 왜냐면은 그 중요도가 낮은 이유가 지금 그 27번의 1번 지문 같이 뭐 주택 법령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자, 이런 구체적인 그 어떤 정책의 그 정부 정책의 내용을 우리가 일일이 다 공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5번 지문처럼 주택 법령상 사업 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공공 택지에서 공급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를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를 어떻게 일렬이 이런 제도를 알겠어요. 이런 것들은 시사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사적인 문제니까 아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정도로만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별로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그래서 28번을 보세요. 28번. 제가 이렇게 중요도가 낮다 별로 신경 쓰지 마라 하는 거 아예 보지 마시고 대신 아까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하는 건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24번, 26번은 풀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8번은 임대주택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된대요. 그러면 공공부문이 시장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맞죠? 공공임대주택 공급, 여기에 나오면 어떻게 생각하라 그랬죠? 우리가 사는 옆 동네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우리가 사는 동네 임대료보다는 어떻게? 낮게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맞고요. 다음에 임대료 규제가 또 나왔대요.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죠. 그러니까 암시장 임대료와 규제 임대료 이렇게. 다음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대요. 그러면은 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임대부동산 질적인 저하를 초래. 이건 앞에서도 나왔던 표현이죠. 맞고요. 다음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임대료 상한제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공급을 발생시킨다. 이거 절대로 초과 공급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랬죠. 초과 수요가 있으면 초과 수요가 있지 초과 공급은 절대로 나타날 수가 없다.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에 29번을 보십시오. 29번은 이제 정답 지문이 조금은 어려워요. 이거 어려운데 이거는 요 정도는 좀 파악할 필요가 있어서요. 알 필요가 있는데 1번을 보시면은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 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다 그러지 않았나요? 단기적으로만 시행하라 그랬잖아요.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는 장기적으로 하면은 안 되고 단기적으로는 된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를 하는 거는 시장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를 할 텐데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공급 물량은 줄고 수요량은 늘어나죠. 그래서 이게 물량이 줄었을 때는 여기까지 가격이 치솟아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가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단기적으로는 수량이 많이 줄어요? 많이 안 줄어요? 많이 안 줄어요. 얼마 안 줄어. 얼마 안 줄면 초과 수요도 크지가 않아요. 이게 많이 줄면 많이 줄수록 초과 수요가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이 줄수록 음성적 지불 차이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줄지 않아요. 얼마 안 돼.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공급이 크게 감소한다,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크게 감소하지 않는다, 단기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가 아니고, 효과가 없다가 아니고,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가 아니고, 단기적으로 크게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됐나요? 근데 거기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고 있지 않나요? 공급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아니고 뭐라고 바꿔야 돼요? 크게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야 되고 임대료 규제 효과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데가 아니고 어느 정도는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해야 돼요. 됐나요? 그게 이제 29번의 1번 지문입니다. 어렵죠? 29번의 1번 지문은 좀 어려워요. 근데 감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없다.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 지금 벌써 그 감각만 익혀도 단기적으로 첫 번째 줄 끝에 단기적으로 맨 끝에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다. 이게 짝이 안 맞잖아요. 짝이 안 맞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발휘되지 못한다 이렇게 했으니까 짝이 안 맞는 거죠. 다음에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이제 임대료 규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되죠. 자, 다음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유형에는 건설 임대주택, 미입 임대주택, 장기 전세 주택이 있다. 자, 장기 전세 이제 주택은 이제 보셨고요. 건설 임대주택도 있지 않습니까? 에, LH공사가 직접 건설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요. 매입 임대주택은 뭔가 하면은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예, 여기는 뭐 별로 많지는 않은데 그 여러분들 그 보통 그 저소득층들이 사는 임대주택을 임대 아파트를 도시 지역 내에 많이 건설해요. 외곽에 많이 해요. 임대 아파트를 지을 때 도시 지역 내에 많이 지어요. 외곽에 많이 지어요. 도시 지역 내에 사이사이 넣기도 하잖아요. 사이사이 넣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 그 토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요. 재건축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이제 그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그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여기도 지금 임대아파트가 중간중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용지를 확보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 임대아파트가 공급은 되더라도 많이 공급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금은 더 비쌀 수 있고요. 그만큼 이제 이 비용이 부담이 됐기 때문에. 근데 저소득층들이 살 수 있는 임대아파트를 그래서 외곽에 많이 짓거든요. 임대아파트 외곽에 많은데 땅값이 싸니까. 근데 저소득층들이 도시 내에도 많이 살잖아요. 근데 도시 내에 좀 그 임대료가 싼 동네가 어떤 동네예요? 다가구나 흐름한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이 좀 임대료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거기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아예 사버리는 거예요. LH공사가. LH공사가 주인이에요, 주인. 다가구 주택의 주인.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를 좀 싸게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그런데도 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매입 임대주택 제도를 이제 시행하는 거죠.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 그런 것도 있구나라는 정도. 그렇게 하면 돼요. 다음에 이제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시장 임대료는 상승하지만 장기적으로 시장 임대료를 낮추게 된다. 이거는 임대료 보조하면 여러분들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달동네 생각하라 그랬죠? 이제 연상을 그렇게 해야 돼. 임대료 보조하면 달동네. 그럼 달동네에 수요가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수요가 증가하잖아요. 보조를 해주면. 그럼 임대료가 어떻게 돼? 임대료가 올라가죠? 이제 막 많이 잠에 취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생각은 그렇게 안 하도 말이 이제 엉뚱한 말이 나오는 거죠. 소득 수업 하다 보면은 절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막 엉뚱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 엉뚱한 말 할 때가 제가 깜빡 졸았을 때예요. 여러분들 아직 한 번도 눈치 못 챘죠? 제가 엉뚱한 말 한 적이 있는데 아직 눈치 못 챘을 거예요. 저는 알아요. 아, 내가 깜빡 졸았다 이렇게. 자, 그러면 돈이 되잖아. 돈이 되니까 공급을 어떻게 해요? 증가한다 그랬잖아. 이게 초과율을 얻는 게 누구예요? 기존 임대인이잖아요. 기존 임대인이 초과율을 얻으니까 돈이 되니까 공급을 증가시키면 임대료가 내려가죠. 그러면서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초과율이 사라지잖아요. 근데 이런 임대료를 보조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시장은 저가주택 시장이라고 그랬어요. 저가주택 시장에서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임대료 올라가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는데 이거는 하향 여과를 통해서 공급이 증가해서 결국 임대료가 내려가잖아요. 근데 지금 그 지문은 요거는 빼고 임대료 보조해서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임대료가 내려간다. 이것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빼고. 맞아, 아니에요? 임대를 보조하면 단기적으로는 임대료가 올라가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낮추게 된다. 맞나요? 그 얘기. 다음에 이제 5번은 주거 바우처. 이거는 이제 참고입니다. 보세요. 이런 참고, 제가 주로 참고하세요 하는 지문들은 정답 지문이 아니죠. 주로 제가 참고하세요 하는 지문들은 정답 지문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보조를 교환권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가구에게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서울시에서. 자, 됐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 이제 30분도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임대료 보조와 관련되는 거예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1번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면 단기적으로 임차인의 주거 이전이 촉진될 것이다. 임대료 상승 통제가 뭐예요? 임대료 규제죠. 임대료 규제하면은 주거 이전이 촉진되어 저하돼요. 저하되죠. 여기 단기적으로라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임차인의 주거 이전이 촉진되려면 주택을 구할 여지가 많아야 돼요. 들어가 살 집이 많아야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고 주거 이전이 촉진되겠죠. 근데 임대료를 규제하면은 공급이 줄면 줄었지 늘어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주거 이전이 저하되는 겁니다. 눈 뜨세요. 지금 눈 감고 있어요, 지금. 거의 반은 감게 있어요. 다음에 2번. 여기서 보면 다 감게 있어요. 여러분은 반을 감고 있어도, 여러분은 반을 감고 있어도 여기서 보면 다 감게 있어요. 다음에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임대주택 소비가 늘어나고,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3번도 아까 나왔던 거예요. 저소득층의 주거와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시켜 서민 주거 안정과 자활을 유도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 매입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는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생산자 보조 방식으로 공공임대주택 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답 지문이 아니죠. 자, 이게 뭔가 하면은 건설업체한테 보조해 주는 거예요. 생산자한테 보조해서 뭐를 짓게 하는 거예요? 공공임대주택을 짓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시행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LH공사에서 직접 짓는 것도 있고요. 민간건설사한테 보조해서 이렇게 더 짓도록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요거는 간접 개입이죠. 민간 건설사가 지으니까 보조를 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하든 공적 자금이 투입된 거는 다 요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요 앞에 붙은 말로 이제 구별을 하면 되죠. 그냥 공공임대주택 공급하면 무슨 개입인데? 직접 개입인데 생산자한테 보조한 것은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구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됐고요. 참고를 알고 계시면 되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30번의 5번은 정부는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 주거 기준을 갖추고 있다. 모르긴 몰라도 그러겠죠. 이런 거는 정부가 그러겠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앞에 15번에도 있어요. 15번의 1번 지문에도 있는데 이게요 원래부터 있었지 않았어요. 이게 들어온 거는 한 십몇 년밖에 안 돼요. 원래는 우리는 1가구 1주택 목표 달성이 우선이었어요. 1가구 1주택 목표 달성한 게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예요. 그때서야 이제 비로소 이제 이런 규정이 들어간 거예요. 최소 주거 기준이. 그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뭐 1번이 이제 바로 틀린 지문이고 31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본다 이렇게 참고예요. 참고. 그다음에 32번 임대료 보조 보셨나? 32번 임대료 보조.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 일부를 보조 맞고요.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을 증가 맞죠?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 수요 증가죠. 다른 조건이 같을 경우 임대주택 공급 감소가 아니고 증가잖아요. 이거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되잖아요. 임대료 보조하면은 장기적으로 아까 임대료 규제는 말이에요.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공급이 감소하는데 임대료 보조는 장기적으로 공급이 증가하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5번에 저소득층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무슨 개입이다? 개입은 개입인데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됐습니까? 자, 여과 과정에 관한 건 좀 쉬고 할까요?